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열매가 익고 있습니다. 네, 장미과의 산사나무입니다. 이 열매를 맞은 것을 산사자라고 합니다. 상당히 탁월한 약성을 가진 중요한 약재입니다. 네, 특히 지방질이 많은 음식의 소화력에 탁월합니다. 또한 혈액순환,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각종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억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약재로 이용해 왔습니다. 신약 개발 가능성이 큰 나무입니다. 네, 같은 장미과 식물로 열매가 꽃사과를 닮았지만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월에서 5월에 사과나무처럼 흰색의 꽃이 핍니다. 또 9~10월에 열매가 붉게 익습니다. 네, 한방에서 말린 열매를 산사자라 합니다. 생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약재로 중요합니다. 맛은 시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나무는 옛날부터 기혈을 잘 통하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나무로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유익 성분들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약재로서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산사는 인체의 순환기를 활성화합니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액의 지방질을 용해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죽상동맥경화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특히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장애를 다스리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심한 협심증, 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심장 부정맥, 심근염 등 심장병에 효능이 좋습니다. 네, 이 산사에 함유된 트리테르펜, 사포닌 등의 물질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원활한 기혈작용으로 양혈과 보혈 기능이 있습니다. 심신 안정에 좋고요. 두뇌 활동을 좋게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높아지고 치매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산사는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체한 것을 뚫어주고 위장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식욕 증진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특히 육류를 먹고 체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이 산사를 먹으면 속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소화불량, 식체, 복부 팽만, 복통과 설사, 장염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피부가 좋아지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 밖에도 각종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에 좋습니다. 또한 산후복통, 생리통 같은 부인병, 요통과 두통 등 통증, 현기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쪼개 말린 열매는 하루에 1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잎도 함께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고기를 먹었을 때 후식으로 산사차를 마시면 좋고요. 익은 열매로 담금주나 발효액을 담가 이용해도 약재로서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산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